어디서 이런 또라이가 나왔나 싶은 얼굴이네. 당신한텐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안녕, 우리는 JTBC를 다시 일으킨 재벌집 막내 아들 이고에서 전학 온 거절할 수 없는 매력 박지안. 응? 수녀인가의 장손 김남희. 오, 목소리! 오, 저 목소리! 무매력이 내 매력, 교연이야. 오늘 최고의 시청률! 재벌집 막내 아들 그냥 거두기네, 정말! 진짜! 미워! 미워! 재벌집 막내 아들! 미워! 진양철보다 무섭다. 재밌지 막내한테 이렇게 재밌는데 지금 끝나잖아. 원작이 사실은 그 300회가 넘거든. 그러면 드라마도 최소 300회 해야 되잖아. 재벌집 막내 아들 미워! 미워! 잠깐만! 저거 왜 미워? 미워!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왜? 유일하게 미운 우리 새끼 시청률이 10%대 초반으로 빠지는 바람에 내가 명예훼손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나한테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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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못 받았다고?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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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거 때문만이 형! 저 생각할래! 형! 재벌집 때문에 형이 대상을 못 받았구나. 도인이가 볼 때도 오래 열심히 하네. 물론 뭐 시장 출신이지만 도인이가 볼 때도 제작진 300회 하면은 여기자들도 좋을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시작부터 사실 우리가 이게 촬영 기간 일이에요. 1년 정도 돼가지고 배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원일기처럼 가자. 계속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미워. 아 너무 귀엽다. 손가락이 너무 미워하니까 미워 미워. 대박이다. 이걸 지금 왜 이렇게 일찍 끝나?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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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야, 강호동이 진양철보다 무서운 거 보다. 맞지, 맞지. 강호동이 그럼. 내가 진양철이다. 니네는 힘들겠다. 드라마 끝나면 재벌로 살다가 현실로 돌아오고. 나는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거든. 지은이는 체한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그거 지연아 끝나야 돼. 아파. 아니 근데 지금 피부 하얀 거 좀 얹힌다 이제. 집 밖을 잘 안 돌아다니는 성격이라서 햇빛을 받는 적이 잘 없어. 사업적으로 안 하는구나. 거의 없구나. 세상에. 잘 될 줄 알았어. 딱 대본 보자마자.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듣고 선배님들 캐스팅 라인업을 봤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싶을 정도로 존경하고 대단한 맞아. 선배님들의 라인업이어가지고 그렇지.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오. 나만 잘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래. 되게 욕심도 많이 냈고 열심히 임했던. 나는 사실은 극중 도진이랑 나이가 같아. 극중이랑 동갑. 도준이가 77년생이거든. 아 실제로 77년생 중에. 그러고 보니까 진도준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살았던 그 시대랑 똑같은 거야. 그다음에 대본을 보다 보니까 너무 기억에 남았던 그 이슈들이 다 나오니까 그것만으로는 난 재밌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옛날 나도 기억나네. 우리 드라마가 아무래도 조금 캐스팅도 너무 화려하고 돈도 많이 쓰고 제작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서 이게 안 되면 우리 JTBC 드라마가 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JTBC라고 우리 JTBC 우리 아니 JTBC 걱정 저렇게 하는 건 또 혹시 뭐 이렇게 알고 봤더니 무슨 JTBC 막내 아들? 어? 막내 하면 좋지 뭐 막내 아들 난 사위 사위 나면 귀엽다 일단 인기 뭐 당연히 실감하겠지. 완전 실감할 것 같아. 아니 나는 사실은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요즘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아 이랬다 이렇게 다니면서 누가 아니 그게 최찬재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아 이거 연예인 인사법 누가 아니야? 왜? 무서워 보일라.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치킨을 좋아하니까 가끔 이제 아파트 밑에 있는 치킨집에 가 자주 가는데 거기서 이제 서비스로 나온 300ml짜리 캔 콜라를 매번 주거든. 근데 오늘 딱 갔더니 2리터짜리를 주는 거야. 너무 잘 보고 있어. 본사의 정책이 바뀐 게 아닐까?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겨울도 오고 하니까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이 좀 느슨해져서 공기압 체크를 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간 거지. 예, 공기압 체크 좀 하러 왔습니다. 시장님! 이러는 거 갑자기. 진짜로. 아이고, 보세요. 야, 너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공기압 체크 좀 하러. 예, 저 하더니 서비스입니다! 잠깐만, 근데 시장이 그걸 서비스로 그냥 받아?
아니 그거 원래 그 그때 민간인 신분으로 간 거니까. 아,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아 근데 내가 그때 감사했던 건 그 기운이 너무 좋았던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지. 아, 그 좋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랬던 뭐 그런 다 알아봐주고. 남이랑 진짜 나 친구처럼 지내는 편안한 사이인데. 그렇지. 친분이 있어? 아 그럼. 친분이 우리는 완전히 그냥 깍지끼 사이야. 어? 고동이랑 어떻게 알아? 아 우리 둘이 뭐 그 방송을 깊이 한번 했어. 왜 알아? 강호동 피해자야? 스타킹 나왔어. 아니 아니야. 피해자 아니야. 피해자 아니야. 마차에.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 촬영하기 전에 지혜를 빼앗는 도깨비라는 우리 다른 예능에서 내가 근데 사연이 끝나고 호동이가 분장 지우고 있는 동안에 집에 안 가고 분장실에서 기다렸어 밖에서. 아 진짜. 호동이 나올 때까지. 했고 난 너무 팬이기도 했고 약간 존경하는 것도 있어서 끝나고 악수 한번 하자. 나 기운 좀 달라. 내 태도가 어떻더라 근데. 아유 그래요. 아유 역시 잘 되는 사람은 달라 이러면서 다른 사람 다 먼저 갔는데 자기만 남아 있다고 이렇게 챙겨주면서 악수하니까 재벌집 막내를 캐스팅 된 거야. 아 그 기운으로. 야, 진짜. 그 뒤에는 못 봤지. 그 뒤에 호동이 너무 맞아 오늘. 아 네 반가워요. 네 남희 씨 반가워요. 그래 남희 씨 가요. 장난하나? 장난하나? 그 뒤를 봤어요. 진짜 그 뒤를 봤어야지. 너무 진짜 같잖아. 그럼 이것도 믿는 사람 있을 거야. 지연이도 이 중에 뭐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나? 희철이 있을 거 같아. 아니 나는 저 대표형이랑만 인연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희철이. 와. 너는 기억이 없고? 나 아이 없어. 나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SM의 격렬한 팬이었어. 그래서 뭐 SM 콘서트, 드림 콘서트, 심지어 슈퍼주니어 콘서트까지도 스탠딩으로 갔었고 실제로 많이 봤어. 지금 엘프야? 어, 근데 내, 우리 팬이었거든 엘프. 사실은 H.O.T.야. 오, 금방 지금 근데 우리 콘서트를 어떻게 왔어? 표를 잘못 샀구나. 표를 금방 클릭을 잘못했어. 빨간색, 파란색 다를 텐데. 그리고 또 누구였어? 그리고 이제 영철이. 아, 그래. 어머니가 팬이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같이 또 샴페인 그 모임일 수도 있어. 얘기해봐 지연아. 오. 잘 지냈어? 오랜만이야. 어 오랜만이야.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나도 너무 반가워. 설레더라. 너 온다고 그러니까 설레더라야. 왜? 가서 그냥 설레 다. 그냥 설레. 인사해. 오. 함부로 저기 허그하면은 영철이 참 짠단 말이야. 나랑 대기실 같이 대기실에서 야 희철은 그 지연이가 나 좀 좋아하는 거 같아. 같이 일단 SNS에 무조건 올릴 거고. 방금 통화한 건 100% 스토리에 계속 올린다. 라디오에 조만간 출연해. 섭외가 갔어. 그럼 보자. 왜 어떤 인연? 내가 최근에 히든페이스라는 영화를 촬영을 했어. 근데 이제 그 영화에 함께 출연한 선배님이 이제 송승헌 선배님. 아, 승헌이 형. 그리고 조여정 선배님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끼리 이제 회식하는 자리였어. 거기 왜 그래? 토크 좀 들어봐. 맞추지 말고 퀴즈 아니니까. 어, 그래요. 거기가 영철이 집 근처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송승헌 선배님이 잠깐 인사하러 와라 해가지고 이제 영철이가 온 거야. 눈치 없이.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보다 되게 스마트하시.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저도 그 라식을 해야 돼. 한 번 보고 사람한다는 거 아니다. 재벌집 내 막내 아들 나오면 연기 제일 잘해서 사람이었어. 말 건네고 이런 거 기억나? 뭐라고 말 건넸어? 잘 될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지가 뭔데? 잘 될 거라고. 기대하겠다. 어 영화 시사회 보러 갈 테니까 영화 잘 찍고 잘 될 거야. 초대도 안 했는데? 사실 나도 승현이가 초대야. 저는 여기 그런 톤으로 한 명과 유일하게 좀 연이 있어. 누구? 방금 누구라고 했던 사람인데. 나? 희철이라. 잠깐 나. 희철아 너 나 기억해? 희철아 너 나 기억해? 어, 나 이거 못할 거야. 나 진짜 그렇게 먼 얘기 아니야. 최근이야. 그러면 대답해봐. 최근에 남궁민 배우 결혼식 갔어 안 갔어? 아! 갔지. 맞아. 국민이 형. 갔었지. 민이 형. 어. 봉투 아버님과 셀카 찍었어 안 찍었어? 오! 그때 찍을 때 지나가던 행인이 찍어줬지. 어? 오! 그 행인이 나야. 아니 저 형이 안 될 텐데. 안 돼. 안 돼도 좋다.
내가 세 곳을 찍어줬어. 두 번, 세로 한 번. 맞아, 맞아. 미니를 그리고 내 거를 뽑고 있었어. 왜냐면 나도 찍고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근데... 예? 이러면서. 아, 내 트레이스다. 근데 예? 아, 내 트레이스다. 야, 너 진짜 사람들 그렇게 겸손하게 살으라고. 이제 딱 끝나고 찍어줘, 오늘은. 아, 내가 너무 다 찍고 싶어. 내가 너무 팬이라서. 자, 그래, 이제.